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선출직 판사에 도전한 엔박 검사가 단일 후보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면서 한인사회 후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선출직 판사에 도전한 엔박 검사는 판사직 입후보 마감인 지난 7일 82지구의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실상 판사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엔박 검사 선거 캠프는 한인사회의 후원을 강조해 다른 후보가 사전의 경쟁을 포기하게 만든 부분이 적중한 결과로 한인사회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또 후원에 너무나 많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진짜 우리 한인사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 당선까지 남은 절차는 6월 4일 선거를 거쳐 확정됩니다. 치열한 선거전은 피하게 돼 부담은 줄었지만 선거날까지 정치 유세가 허용되는 만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뭐 당선은 확정이니까 몇 표를 받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제가 가서 투표를 할 거니까 한 표, 저희 남편도 한 표, 그러면 두 표는 받겠죠. 근데 선거 결과를 나중에 보면 우리 한인들이 나를 서포트한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러면 애는 얼마나 투표를 받았나, 한인들이 얼마나 투표 능력이 있나, 유권자들이 힘이 있나 없나를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게 되면 혹시나가 역시나로 되면 안 되겠죠. 오는 3월 22일 한미연합회와 유권자 등록 설명회를 갖고 5월 19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인사회의 후원금 모금 활동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선거운동을 유권자 등록으로 돌리고 그 지원자들, 그다음에 또 트레이닝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이제 유권자 등록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후원 지원해 주신 분들은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엔 검사는 다시 한번 한인사회의 후원과 성원에 감사한다며 법조계 관계자와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